빛의 삼원색에 따라 적색, 녹색, 그리고 청색이 더해져 백색이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백색 LED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해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청색과 백색 LED를 개발한 LED 기술 종주국 일본. 기적의 빛은 일본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았습니다. 개성과 감성이 가득한 도쿄의 밤거리. 수많은 인파에 화려한 네온사인이 더해져 잠들지 않는 도쿄의 밤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빛.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데요. 도시의 밤에서 어둠을 몰아낸 주역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혁명, LED였습니다. 거리를 비추는 화려한 빛의 향연, 모두 LED가 만들어낸 빛입니다. LED가 이렇게 다양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청색 LED의 역할이 컸는데요. 일본의 청색 LED의 발견으로 LED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은 청색 LED로 아주 흥미롭고도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전철역입니다. 한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일본. 자살 방지를 위한 묘안으로 청색의 기적을 생각해낸 건데요. 2006년 지하철 플랫폼에 청색 LED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동경에 있는 하라주쿠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에 청색 LED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게 된 청색 LED.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청색 조명이 심리적 안정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해결책이었는데요. 실제로 청색 LED를 설치한 후 자살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놀라운 통계. 청색의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